쿠프글로우가 그만 필줄 알았는데 계속 오늘 더 피네요. 자꾸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한창이고 앞으로도 계속 더필것 같아요.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장난이 아니야 하는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너무 대단합니다. 이 뭐라고 이 작은 쿠퍼 글로우 사랑초가 세상에나, 야, 장난이 아닙니다. 요 옆에 오샤베가 있는데,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얘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 자리가 너무나 환경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꽃은 창가로 보고 있어요. 건들면 흔들려서 사진이 안 찍힐까 싶어서 그대로 지금 찍어 봅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라. 이야, 장난 아닙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빨래 건조대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고. 이야, 장난 아닙니다. 요게 또 이렇게 분업해 놓은 게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이야. 지금 한낮이거든요. 야, 이거 감당이 안 되네. 지금 작은 봉오리들이 많이 맺었어요. 또 앞으로 계속 필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계속 핀데 얘는 어제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그릇이 이렇게 넘치도록 피네요. 얘가 13, 3cm 분이에요. 13cm 분인데. 와, 키가 삐죽 자라더니 이렇게 대공도 빨갛게 저렇게 물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네. 겨울에 꽃이 안 피어서 애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쁘네. 네, 이렇게 이뻐요. 야, 장난 아니다. 야, 이 흔들릴까 봐서 다른 꽃들 건들지 못하겠어요. 장난 아닙니다. 앞에서 보면 더 장난 아니지, 진짜. 아, 보이지요? 꽃 크기는 50원짜리 동전만 해요. 아, 저번에도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늘 이게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필지 몰라요. 저도 처음 키워봐요. 야, 사랑초가 나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야. 너무나 너무나 대단하네. 이 작은 꽃이 야,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네요. 야, 햇빛이 따가워서 금방 피부가 탈것 같아요. 겨울에 그렇게 꽃안 피고 애먹이더니 야,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노래도 나올 정도로.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다른 꽃도 핏지만은, 이게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사랑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옆면에서 찍는 거거든요. 얘도 13cm 분이에요. 예. 그래서, 물을 주면 밑으로 다른 꽃들에게 흘러서 이렇게 햇반 그릇을 매달아 놨답니다.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다시 초록철사로 연결시켜줬어요. 보기는 좀 그렇지만 물 주기는 그만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 지금 30cm 거리에서 찍는 겁니다. 요 사계곡화 화분이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겠고. 이야. 얘 보고 놀랬는데, 저한 그릇, 마저 옆에 있는 한 그릇 보고 또 놀랬어요. 이야. 이러니
이 사랑초를 밭대기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봐주시는 여러분, 방문해주시는 고운님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바이러스 조심하세요.